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자, 다 같이, 같이,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내 눈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의 시간에 요즘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신앙적 교훈과 생활적 교훈, 이두 교훈을 다양한 표현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잠언을 기록하면서 딱딱하기 쉬운 이 내용들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지루함도 없애주고 또 쉽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마살이에요. 이 마살 이 말은요,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고 언유와 비유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작은 곤충 중에 하나인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교훈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특별히 게으른 자라, 게으른 자. 이 대상을 정해서 인생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 게으름을 단순히 뭐 좋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만 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놓고 게으르냐? 심각한 사람이다. 실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그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가져와서, 이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질이야 너. 아니, 본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손해본 것도 아니고, 본전 들고 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잖아요. 본전 들고 왔는데, 작년 거 똑같이, 뭐, 작년에 올해나 똑같이 가져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죠.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했어요. 잘 들으세요. 게으름과 악함, 시간 관리를 그냥 시간 낭비를 그냥 한 시간을 가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고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날려버리고 이걸 뭐래 악하다 그랬다니까. 이 게으름과 악함 동일시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다 뺏겨요. 한 달래도 다 뺏겨. 다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쫓아내버려. 바깥 어두운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아주 처참하게 되어버렸어. 그만큼요, 이 게으르다, 이 게으름. 이건요,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발목을 잡는 요소예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 세상 사람들도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돌아가셨지만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요.
그 김우중 그 대우그룹이잖아요. 그분은요, 그분은 이 비행기를 전 세계를 다녔는데 늘 바닥에서 자는 거요. 잠은 비행기에서, 일은 막.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더더구나 주 안에서요, 게으른 자들, 한국에 다 완전히 게을러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단만 바빠요. 저는 막 왔다 갔다 막 내일 또 새벽에 또 일찍 또 덕평 가야 돼요, 핵심. 저는 상임위원 짭짤이 딱 비어 있어. 그 카메라 비치면 내가 없으면 전국에서 난리요. 어디 갔어? 형님 어디 갔었어요? 안 보이던데. 이게 완전히 그냥 창업 사람들 감옥이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또 왔다 왔다 또 가야 돼. 새벽에 또 가야 돼. 철회하고 또 가야 돼. 좀 깨어른 목사들 거기 있어요 그냥. 다 있더라고 다 있는데 나는 또 빨리 와서 또 심장기도 또 새벽에 또 가야 돼.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리안 목사님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게으름은 주의 일을 파괴시키고 영혼의 살해자다. 그것은 사람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히 죽인다 그랬어요. 빌리그리안 목사님 게으름에 대해서. 직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역자가 주의를 파괴시켜버려. 그래서 영혼의 살해자다. 영혼을 죽인 살인자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그리고 가만히 고요히 사람을 죽인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한 마귀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요. 악한 마귀가 게으른 자들 그냥 컴퓨터 장난이나 치고 잠이나 자고 먹는 거나 밝히고 힘든 건 하기 싫어하고 새로운 데 가기 싫어하고 직분 맡아놓고 하나님 일을 맡아놓고 깨어난 자의 머릿속에 모여 악한 마귀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깨어름이라는 가라지를 뿌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깨어름 깨을러가지고 영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의 생각 속에 집중적으로 뭘 넣느냐 깨어름의 가라지를 뿌려. 깨어름의 가라지를. 사단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장막터를 넓히고 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다 자니까 뭐 별 건들 것도 없어요. 맨날 적끼리 싸우고 질기 질투하고 마귀 심부름 잘하니까 그냥 놔둬요. 근데 우리 교단은 막 특히 우리 교회는 막 난리거든.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사탄이 싫어하는 거 막 망대 세운다. 영원한 망대 막 계속해서 막 24, 25 영원 막 치고 나가니까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영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모두가 2024년 마무리될 때까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증거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지런하고 준비성 있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준비성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개미는 7절 말씀처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알았어.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일당하고 미국 사람 일당하고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시간만 띄웁니다.
주인이 안 보면 막 그냥 놉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놀라고 어떻게 하든지 놀아요. 요령 피웁니다. 잔머리 굴립니다. 8시간 일한다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주인 보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제가 봤다니까요. 와, 미국 사람들 하루 일과 8시간 하고 한국 사람 8시간 하늘 땅 차이구나. 한국 사람 시간 때우기 바빠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잘난 놈이라. 시간 때운 놈이 지혜로운 놈이고 시간 때운 놈이 훨씬 더 요령 좋은 놈이 더 출세하는 기라. 그러니까 얼마나 잔머리 굴려. 미국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보던 잡았지 막 열심히 일합니다. 8시 딱 되면 딱 좀 칠 때까지. 개미 같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개미는요 각자 맡은 직무에 대해서 각자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다 같은 개미가 아니 개미라도 개미 안에 다 질서가 있어요. 맡은 직무가 있어요. 개미는 여왕 개미, 수 개미, 일 개미, 병정 개미 이 네 구분을 딱 하고 있어요. 개미는 개미 문화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겨진 일에 열심히 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개미도 배우라는 얘기예요. 여왕 개미와 수개미. 여왕 개미와 수개미는 번식하는 일만 합니다. 여왕 개미와 수개미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미는 일개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 저 개미 저 다 일개미예요. 일개미. 필요한 모든 걸 도맡아하는 게 개미. 일개미. 이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과 우리가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병정개미가 있어요. 병정개미는 군대예요. 군대. 군인들이요. 이 개미들 중에서도 군인들이야. 이 병정개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만 기다리고 있어요. 공격해 오는 것만 싸웁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공격. 평상시에는 일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곤충이나 동물이 개미 집을 부수거나 공격하면 목숨 걸고 그냥 이 병정 개미들이 맞서가지고 싸우는 역할을 해요. 철저히 뭐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어요. 철저히. 이게 개미들 세계예요. 자, 그리고 개미를 가리켜서 사회적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곤충. 그 정도로 개미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개미 한 마리의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개미들이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려면 자기들 덩치보다 수백 배로 큰 건물도 물건들도 건드려요. 그 물건들 운반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아프리카 밀림 지대 가서 가장 무서운 그런 짐승이 뭔가 하라 그러면 주로 말하 그러면 밀림에 있는 맹수들을 생각하겠죠. 뭐 뱀이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근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것이 개미떼라고요. 개미떼. 개미떼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시작하면요. 때로는 수 킬로를 개미떼들이 쫙 이동할 때는 수 킬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떼를 보면 피한다 그래요. 개미 한 잘못 건드렸다면 개미들이 그냥 수억 마리를 붙어버려요. 죽어. 개미 밥이 된대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개미. 사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루하는 것은요 힘이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무서운 협력 이것 때문에 개미는 지극히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수억 마리가 힘을 합쳐버리면 무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죠. 무술 것이 없죠. 이 개미들의 모습은요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한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 원리적 의식을 다 가지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 이 여원교회 못 말리는 교회 됩니다. 2037년 5천년족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이 헌당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개미 군단들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우리 장학금 우리 예원교회가
창립되고 1호 장학금 받은 장로가 있어. 1호 장학금. 1호 장학금 받은 장로가 우리 산업순교 위원장이요. 제가 1호 장학금 받았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고려대학이면 강서구에서 그 당시에는 저 목동도 강서구였어요. 강서구에서 고려대학 가시니 고대 가시니 어이 잘해 장학금 줬는데 그 장학금 1호입니다. 그 1호가 지금 우리 교회 11조 1호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장학금 받는 분들 다 1호 되기 바랍니다. 11조 1등 하고 1호 하고 있다니까. 강서로 교회에서 장학금 영교회 장학금 1호입니다. 그 자랑스러울 생각하고 성공해가지고 성공. 지금 장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장학금 받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목회자, 선교사, 종직자 되기 바랍니다. 딱 하나를 축복받아 맡겨준 사명, 이 헌리스, 이거 겁남,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이 저력을 못 말립니다. 이거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뭐 2, 3천 하나 5천 종족 위해서 이 제비복개가 다 여러 한 나라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진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3.21조 3운동, 3.21조에서 스타트만 운동, 2.37 4천망대 운동, 이 3운동, 영적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잘 알아봐야 할 것은 주의 일도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에 팔려 가시오. 애굽에 팔려 가서 총리 될 때까지 뭐 13년 동안 준비하죠, 준비. 이?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성공시킨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준비식이죠, 준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거 안 돼. 그거는 그 도깨비 똑딱 그거 없어요. 13년 동안 훈련받았다. 노예로 감옥에서. 아, 문화를 알아야지요. 언어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문화 익힌다고 노예 생활. 그다음 법을 알아야 총리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장관들이 있는데 그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또 배워. 그 13년 준비시키잖아요. 준비 하나님. 다이어트 마찬가지. 15세 때 양치원인데 3일 오래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게 15세요. 15세인데 왕이 된 것은 30살이에요. 15년 후에 30살 때 30세. 그것도 유다왕, 남쪽 유다왕 반쪽아리. 그때 30세인데 이스라엘 북하고 다 합해서 통일해서 왕 된 건 38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뭐예요? 준비식의 준비. 우리 렘넌트들 준비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어려움 있을 때, 어려움 있으면 이 어려움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통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서시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고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다. 사실 요셉과 다윗의 길은요,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요셉, 다윗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 수많은 죽음의 고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두 사람이 다 겪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하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보디발의 재산을 넓혀주는 정말 최선을 다해 큰 유익을 주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그렇게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는데 오히려 사울의 왕의 시기를 받아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뭐 끈질기게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하지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오줌 말은 망명을 하죠, 망명을. 근데 거기서 또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미친 척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리 생고생 하나님 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주어가 틀렸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주체가 하나님이요. 요셉과 이 다윗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창피를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뭐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신앙하지 않았다고. 불신앙 안 했어요. 교회가 뭐 이래, 그런 짓 안 했다고요. 불신앙 안 했어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그냥 환경을 막 그냥 정면 돌파하는 언약적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적 도전. 하나님 능력 믿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CVDIP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프랙티스 실천 실현까지 언약 잡고 실현하는. 여러분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여름 내내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했죠.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 여름 내내 놀고 돌아다니고 놀고 노래나 부르고 돌아다니고 이래가 겨울이 왔는데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개미인데 가서 얻은 이게 동량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시세. 그게 개미와 배짱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는 겨울이 오니까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그야말로 스타듬이 올랐어.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그런데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염이 와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돈 다 날려버렸어.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나름대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솝의 개미와 배짱이 이 스토리는 성실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내용이지요. 이와는 달리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 스토리는 지금 시대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달란트. 이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박을 노린다고 해서 그냥 대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 터지기까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좀 노력 안 하고 좀 고생 안 하고 돈 좀 벌어보자. 복권 사서 됩니까? 복권 사가 있을 때, 야, 이거 터이 너 죽었어. 두고 봐. 지고 앉아 지갑에 넣어놓고 고주알 매 쳐다보세요. 맨날. 쪽박. 정권해가지고 막, 정권해가지고 막, 이거 정권하면 돈 벌어봐. 대박 틀 거. 완전 쪽박. 거지. 재산 다 날라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좀 공짜로 어떻게 좀 확 좀 벌어보자고. 아이고 당신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거 다 그런 사람 노리는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노력 안 하고 공짜로 제가 한번 대박을 한번 더 얻어 뭐 돈을 좀 확 좀 벌어보자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창조 원리가 아니거든 그게. 그런 사람들은 대박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좀 쉽게 좀 어떻게 부자 좀 되어보겠다는 사람 다 망했잖아요. 제가 미스터 트롯 이 서바이벌 오디션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봤는데 싱어게인은 진짜 수준 높아요. 그건 차원이 좀 달라요. JTBC 하는 거는 한수위에. 그래도 나 트로도 안 좋아하는데 그 오디션 그
서바이벌 어디서 이게 재밌어.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노래 잘 불러요. 단순히 트롯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오는 참가자들의 스토리입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불행하게 되는, 다 지방에 될 거의 다 거의 어려운 사람.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같이 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힘든 여정 끝에서 노래 하나 부르면 펑펑 울잖아요. 왜 우는지 아세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몰라서 그래. 엄청 피를 마르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한 주간 안에 해야 돼요. 치열한 경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내가 보면 그 비하인드를 알기 때문에 감동 그 자체에 감동. 여러분 임영웅이가 그냥 임영웅이 된 줄 아세요? 어디 임영웅이요. 표 하나를 받는 하나 그 못 간대. 돈이 수백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옛날에 뭐 임영웅 뭐 처음 만나려면 그 친구 그 군고구마 장수였어요. 그때는 그냥 가면 돼. 군고구마 싸움으로 가면 돼. 임영웅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미용실 하면서 그 지하 딱 간판에 임영웅이 그 경기할 때 그 집 간판 가봤죠. 그 조마 지하에 군고구마 장수하면서 무명 시절 그 처참한 그 고생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말이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고생을 막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소리가 달라요. 준비된 그냥 가수들 노래하고요. 이 지금 어디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나온 노래 다릅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 했어요. 윈스턴 처칠 기억 아시죠? 나는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해요. 기회 왔는데 왔는지도 몰라. 사람에게는요, 인생 터닝포인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온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될 때 잡으면 확 달라지죠. 근데 그게 용기가 없는 사람 못 잡아요. 터닝포인트거든. 영계 저 성도는 주님이 서세우자 할 때 적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지혜입니다. 구절 봅니다.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 궁핍이 강도같이 오면 너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요, 이 개미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민을 한 이후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깨어른 자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잠을 가지고 솔로몬이 깨어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잠을 가지고. 성경에서 두 종류의 잠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주 개념의 잠이 있어요. 축복의 잠, 저주의 잠. 잠이라도 같은 잠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축복이 잠이에요.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깊이 자는 거. 잠잘 때 뇌가 다 청소가 되거든요. 이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몸에 다 더러운 게 잠 깊이 잘 때 그때 쫙 정리가 됩니다.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잠을 깊이 자게 자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영육간에 평안해 오는 겁니다. 영육이 편안해 임하는 거예요. 영육이 편안하지 않으면 숙면 못 해요.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는 거 창피한 거예요. 그거.
자, 이런 축복의 잠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잠이에요. 게으른 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물론 되게 피곤할 때는 좀 더 자고 싶으면 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요, 습관화, 습관적으로 생활 자체가 목적이 없어. 일어나야 될, 이 시간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없어. 좀 더 자자. 습관적으로. 결국 이런 사람은요, 빈궁과 궁핍에 빠지게 되죠. 빈궁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깨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고로 우리 어머니부터 뭐 해가 나서 덜 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가 났는데 덜 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루를 빈둥빈둥 논 적이 나 평생에 한 번 하루도 없어요. 하루 시간 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집에서 뒹굴고 이 소파 누구 다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제대하고 왔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뭐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좀 쉬고 이래 하잖아요. 제대하고 온데 제대를 하고 왔는데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일하러 나갔다니까. 우리 집안이 좀 그걸 우리 형제들 다 부지런합니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다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게으른 습관 이건 문제거든요. 게으른 습관. 부모들이 부모 중에서요, 아버지가 너리 아는 것도 없고, 어머니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아버지는 빈둥빈둥. 그거 DNA 밟아보면 그 망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게으른 거 습관에 대면 안 돼요. 궁핍과 빈곤. 빈궁은요, 경제적 어려움 처하게 되는 것이고, 궁핍은요, 정신적, 영적, 아주 힘든 삶을 말합니다. 궁핍, 빈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전부 다 낙후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으면 강도는 몰래 오고 군사는 재빠르게 온다. 강도, 군사, 이건 못 막습니다. 강도를 못 막는다니까요. 군사 못 막아요. 재빠르게 오니까.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랬죠. 줄인다. 굶주린다는 얘기죠. 잠언 26장 15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물론 뭐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극단적인 표현이 실감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데 손 올리기 귀찮아서 안 먹어. 다시 말하면 전혀 힘든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거 두려워서 겁나서 안 해. 부담스러운 거 안 해. 잠언에서 언급하는 게으름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움직여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 안 가는 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안 받는 거. 일해야 될 일이 숙제가 있는데 일 안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를 시작하지만은 조금만 까다롭고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귀찮아서 그만둬버려. 포기를 해버려, 그냥. 체험을 해버려. 아, 이거 뭐, 입술로는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하면서. 아주 핑계를 또 하나님께 댑니다. 지가 지 마음대로 살라고 책임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 특징, 포기 잘하는 사람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작심삼일. 뭘 한다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실제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노래가 뭐냐? Yesterday입니다. 과거 추억에만
추억에 막 얼마에 있어. 과거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말이야 내가 과거형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 뭐냐?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생각만 해, 생각만. 생각은 많이 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생각은 많이 합니다. 입만 살아서 입하고 막 생각은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 안 해. 깨어난 사람들. 마지막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 슬로건이 뭐냐? 한다. 그러나 내일 한다. 내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다. 내일 한다. 평생 그렇게 반복하지요. 평생 반복하지.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 저 방법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깨어있지 못하도록 각 구역에 각 지역에 각 기관에 각 부서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대보하도록 후회하도록 후회하도록.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이 술꾼들, 이 마약하는 사람들, 이 중독자들요, 늘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처먹고 나서 말이지. 감당을 못해가. 내가 왜 그랬지?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좋아하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왜 술을 핑계대? 영계 장로님들 술 먹지 마세요. 남전도에 모여서 술 먹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인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 받고 포럼하고 아멘. 그럼 청년들이 가서 3.1조 포럼하고 있는 포럼. 3.1조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앞으로 술 중독자는 교회에서 식물 한 개도 안 줄 거예요. 그걸 못 갖고 그게 뭐 성령인도 봐. 깨어른 자들, 나태한 자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평생 후회하며 살 인간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었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면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술 더 많이 마시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완전 가짜지 그거.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영계 모든 성도들 개미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며 현장에서 사실적인 영향을 입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깨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깨어름이다 그랬어요. 깨어름이 뭐냐면 뭘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어. 해야 되는 도전이 없어. 그런 힘을 잃어버린, 다 고갈되어 버린 상태. 아무것도 의욕도 목적도 없는 상태. 깨어름이요. 깨울 수밖에 없죠. 쉽게 설명하면, 깨어름은 뭐냐? 열정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열정이 없어.
뭘 막 밀고 해야 되겠다 목적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열정이 없어.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인본주의나 쓰고 잔머리나 굴리고 영적 교만해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서 열정이 상실돼서 이 깨어난 사람들이 변화 싫어해요. 변화 새로운 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싫어해요. 인포메이션 정보만 받죠. 그래 맞아 지금이 좋아. 그냥 새롭게 뭐 변화 개혁하는 거 싫어. 부담스러워. 여기가 조사오니 그 이대로 좀 있자. 절대 새로운 시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 짜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도전을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마치 모든 것을 뭐요?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 날로 새롭도다. 강단을 외치고 있는데 날로 새로운 게 아니야. 10년이 그대로야.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지. 경사로만 뒤진 거지, 그게. 그게 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은 새롭게, 매일 새롭게. 아멘. 날로 새롭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기대가, 흥분이, 날마다 설레임이 넘쳐서. 아멘. 설레임이 있어야 돼. 근데 어제도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500명 모였어. 근데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설레임은 없는 건 이건 다 엉터리 종교요. 설레임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이 기대, 영적 기대. 아멘. 그래서 교회적으로요 열정을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이번 주일에 스타트만 운동 시즌 2를 그렇게 공식 출범합니다. 스타트만 시즌 2 공식 출범 제가 주일 설교 시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산질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장막들을 확실하게 넓혀가자. 스타트만 2025 1차적으로 그 목표가 바로 이제 주일 현장에서 교회 주일 출석 성도 1만 명 주일 출석 성도 1만 명 돌파하자 이거예요. 이 운동이에요. 2025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 때 이 목표를 달성하자. 내년이지요. 대기구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세부 목표를 세웠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은약의 이 성체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